249페이지 7번이죠. 법인의 불법행위입니다. 은근히 시험이 잘 나오는데. 자, 이런 문제입니다. A라는 법인이 있고 갑이라는 이사감 을에게 불법행위를 저지르면 요 갑이한 불법행위는 법인의 불법행위이므로 법인이 을에게 뭘 져야 되냐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이라고 하는데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이사와 같은 대표 기관의 행위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사뿐만 아니라 뭐죠?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청산인은 대표 기관 행위니까 이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만 사원이나 사원총회 감사는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고요. 적어볼까요? 대표기관이라 함은 이사남,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청산인까지 말하고요. 나머지 것들은 뭐죠? 대표기관이 아니다. 따라서 사원도 뭐가 아니죠? 대표기관이 아니고 사원총회도 대표기관이 아니고 감사도 대표기관이 아니죠. 이런 대표기관이 두 번째 직무와 관련된 행위, 법인의 목적과 관련되긴 하고요. 이러한 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요건을 갖추게 되면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합니다. 주의하실 것은 법인도 책임을 지고요. 이사 개인도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사 개인도 책임지고 법인도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때 이둘 간의 관계를 우리 판례에 뭐로 이해하냐면 부진정 연대채무로 이해하죠. 따라서 을의 입장에서는 법인 A나 갑 이사 둘 중에 아무한테나 전액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면 되고요. 만약 이러한 이사의 불법 행위로 인해서 법인이 책임을 짓다면 이사 개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까지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자, 17번입니다. 법인의 불법 행위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법인의 손해배상 책임이 대표기관의 고의적 불법행위에 의한 것이라 해도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 법리는 적용 가능하다고 맞는 질문입니다. 뭐 특별한 건 없죠. 다시 말하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책임을 계산할 때는 피해자의 과실을 깎게 됩니다. 1번이 맞는 질문이죠. 2번, 실제로는 직무와 관련 없는 대표기관 행위가 외형상 직무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면 피해자가 이해관의 선의인한 그 선의의 중과실이 있더라도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한다. X입니다. 이건 뭐냐면 대표권 남용이에요. 대표권 남용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피해자가 선의거나 선의고 무과실인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하거든요. 따라서 선의지만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3번. 대표기관의 직무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는 민법 제35조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에 따른 손해배상과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사용자 책임은 성립하지 않아요. 사용자 책임은 뭐죠? 직원이 잘못하면 사장이 책임지는 게 뭐죠? 사용자 책임이잖아요. 이거는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과는 좀 다르죠. 갑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법인이 책임을 지는 이유는 대표기관 행위가 이코로 누구 행위냐? 법인 자신 행위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것이지 이사가 직원이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 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3번은 뭐죠? X죠.
4번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면 대표기관은 손해배상 책임을 면한다. X입니다. 이사 개인도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고요. 둘 간의 관계가 부진정 연대채무이기 때문에 X네요. 5번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이라는 규정은 권리 능력 없는 사단에 유추 적용되지 않는다. X입니다. 법인은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 뭐죠? 또 뒤에 좀 또 문제가 나오는데 자 이런 거잖아요. 법인으로서의 실체 조직과 체계는 뭐죠? 완비됐지만 단지 법인으로서 설립 등기를 안 하고 있는 사람의 모임이 법인 아닌 사단 또는 권리 등력 없는 사단이잖아요. 일단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해서는 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법인 아닌 사단은 뭘 안 하고 있어요? 등기를 안 하고 있죠. 따라서 결국은 법인 아닌 사단의 경우에는 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이 그대로 뭐가 돼요? 준용이 되는데 뭐는 빠지겠어요? 등기에 관한 규정은 빠지겠죠. 등기에 관한 규정은 제외. 이해되시나요? 지금 법인 아닌 사단과 법인의 차이점 뭐예요? 등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국은 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이 법인 아닌 사단에 그대로 뭐가 돼요? 준용이 되는데 뭐만 빼고요? 등기해야 되는 거. 등기에 가는 거를 빼고는 뭐죠? 다 그대로 뭐가 돼요? 준용이 되겠죠. 물론 법인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뭐 해야 될 사항이 없어요? 등기해야 될 사항은 없거든요. 따라서 당연히 준용이 될 것이고요. 5번은 뭐죠?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넘겨보시면 8번이죠.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대표권 없는 이사도 법인의 대표기관이므로 이미 틀렸죠. 말 그대로 대표권이 없다면 법인의 뭐가 아닙니까? 대표기관이 아닌 거죠. 따라서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X죠. 2번 법인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어요. 목적 범위 외라는 말은 뭐냐면 직무와 관련된 행위가 아니란 얘기거든요. 그러면 직무와 관련된 행위가 아니면 법인에게는 불법 행위 책임이 기속되지는 않습니다. 누가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까? 법인이 책임지진 않아요. 그러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냐면 그러한 행위를 한 사람이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 책임을 진다. 맞는 질문이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목적 범위 외의 행위라는 말은 직무와 관련된 행위가 아니란 얘기고요. 따라서 누구는 책임지지 않습니까? 법인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지느냐? 그러한 행위를 한 사람들이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여러 사람이 했다면 당연히 뭐예요? 연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겠죠. 따라서 한번 읽어보면 그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할 배상 책임을 진다는 질문은 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3번 법인은 사용자로서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이미 X입니다. 왜냐하면 대표기관 행위가 법인에게 책임이 기속되는 이유는 대표기관 행위가 이코로 누구 행위예요? 법인 자신 행위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것이지 사용자로서 사장으로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미 뭐죠? X고 4번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면 대표기관의 불법행위 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 X입니다.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면 대표기관도 개인도 뭐죠? 책임을 지고 법인과 대표기관 개인은 부진전 연대채무 관계이기 때문에 4번은 뭐죠? X죠.
5번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한 손해배상을 산정할 때 법원은 과실상계할 수 없다. X. 물론 과실상계할 수가 있습니다. 9번 문제죠. 민법상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여 법인이 피해자에게 손을 배상한 경우 법인은 불법행위란 대표기관 개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5죠. 2번 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 사용자 책임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5입니다. 왜냐하면 법인의 대표기관의 책임은 법인 자신의 행위이기 때문에 책임지는 것이지 사용자이기 때문에 책임지는 것은 아니죠. 3번 대표기관의 불법행위가 외형상으로만 직무 관련성을 보이는 경우 실제 직무 관련성에 대한 피해자의 악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법인은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X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표권 남용이고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규정이 유추 적용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경우에는 법인이 뭘 한지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선의고 무과실이지만 법인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반복적이고요. 5번 법인의 사원이 법인 대표자의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대표자와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법인 대표자 및 그 사원의 손해배상 책임은 모두 부진정 연대 관계에 있다. 맞고요. 따라서 피해자 입장에서 아무나 한 사람에게 전액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10번입니다. 민법상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청산인은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니므로 X죠. 자, 대표기관은 이사뿐만 아니라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청산인까지 뭐죠? 대표기관입니다. 따라서 청산인의 행위도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청산인은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니므로 그 직무에 관해는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질문은 뭐죠? X고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작년도 문제네요. 2번 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한 경우 다시 말하면 대표기관의 행위고 직무와 관련된 행위면 법인이 책임을 지고요. 사용자 책임은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 책임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고요. 3번 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한 경우 그 법인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맞는 질문이고 4번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가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해요. 그럼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면 뭐죠? 법인에게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법인 사단에게 손해배상 책임은 물을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5번 법인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에 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어요. 그러면 법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한 사람이 연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므로 그 사기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해야 한다. 맞는 질문이고 답은 뭐죠? 1번이 되네요. 넘기셔서 11번입니다.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말로 하면 원칙적으로 양도 상속할 수 없다. 5점. 다만 아까 나왔지만 주의하실 점은 정관으로 양도나 상속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고요. 2번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오고요. 3번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오고 특히 이 제3자는 선의 제3자뿐만 아니라 악의 제3자도 포함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4번
사업 연도를 정한 법인은 성립한 때 및 그 연도 말에 재산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맞는 지문이겠죠. 의미 없고. 5번. 이사의 결혼 운하여 손해가 염려될 때. 자, 우리가 임시 이사는 이사의 결혼이 있을 때죠. 그러니까 이사가 없거나 이사가 부족한 경우에 선임하는 것이 뭐죠? 임시이사고요. 특별대리는 언제 선임하는 거죠? 2의 상반이죠. 2의 상반. 법인과 이사의 이해가 상반될 때 선임하는 것이 뭐죠? 특별대리인이고요. 물론 둘 다 누가 선임하냐면 법원이 선임하거든요. 따라서 이사의 결혼이나 이어 손해가 생길 때 염려가 될 때 선임하는 것은 임시이사지 누가 아니에요? 특별대리인이 아니고요. 따라서 법원이 직권으로 특별대리인 선임하여야 한다. X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의하실 것은 임시이사는 직권으로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필요하다는 것도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뭐죠? 5번이죠. 12번입니다.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이사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임의기관이다. X자 필수기관이죠. 앞에 보면 말씀드리죠. 이사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사무를 집행한다는 말은 맞지만 임의기관이 아니라 필수기관이므로 1번은 먼저 X죠. 2번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수인 있는 경우에는 공동대표가 원칙이다. X 각자 대표가 원칙이죠. 3번 이사의 대표권 제한을 등기하지 않으면 아기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 맞죠? 기억나시나요?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하려면 등기해야 되고요. 이러한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하려면 정관에 기재해야 되고요. 정관에 기재된 사항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 제3자는 선의 제3자뿐만 아니라 악의 제3자도 포함한다. 따라서 등기하지 않는다면 악의 제3자에 대항할 수가 없으므로 3번이 맞는 질문이죠. 4번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하나여 타인에게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할 수 있다. X죠. 포괄적 대리권은 수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한다면 결국은 이사의 존재 가치가 없는 거죠. 따라서 4번은 X고 5번 이사의 결혼이 있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다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선임하죠? 임시이사를 선임하기 때문에 5번도 X입니다. 답은 3번이죠. 13번입니다.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외적으로 이사가 법인을 대표할 때는 각자가 대표하고요. 대내적으로 사무를 집행할 때는 이사의 과반수로서 하거든요. 따라서 1번 이사가 여러 짓는 경우에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이사의 과반수로서 대표행위를 한다. X죠. 대외적 대표는 각자가 하는 거고 과반수는 뭐죠? 대내적 사무집행을 과반수라는 것이기 때문에 1번은 먼저 X죠. 2번 대표권 제한을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다면 법인은 대표권 제한으로서 그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다. X. 대표권 제한을 가지고 악의 제3자에게도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등기가 필요하죠. 3번 이사는 그 대표권의 행사를 포괄적 타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X.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줄 수는 없습니다. 5번 법인과 이사 이익이 상반해요. 이렇게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에는 누구를 선임합니까? 특별대리인을 선임함으로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X 임시이사를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 대리인을 선임합니다. 5번 파산은 이해의 사유로 법인이 해산하거나 정관 또는 총회 교류를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이사가 청산이 된다. 5죠. 답은 뭐죠? 5번입니다. 14번입니다. 민법상 법인의 대표 기관으로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반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답만 볼게요. 2번. 법인의 정관에 규정된 대표권 제한을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악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X. 답은 뭐죠? 2번이고 반복적이죠. 다른 질문도 마찬가지고 넘기셔가지고 15번입니다. 민법상 법인의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5. 이사는 뭐죠? 필수기관입니다. 2번 재단법인은 감사를 둘 수 있다. 5. 감사는 뭐죠? 임의기관입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3번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이사는 대표권이 없고요. 누구를 선임해야 되죠? 특별 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4번 법인의 이사는 법인의 재반 사분 처미를 타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 X. 포괄적으로 위임하거나 포괄적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는 없고요.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감사는 법인의 재산 사항에 관하여 부정이 있음을 발견하며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5죠. 감사의 주된 사무가 되겠죠. 답은 4번입니다. 16번입니다. 민법상 사단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원총회 결의로 해산할 수 있다. 5고요. 2번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이사가 청산이 된다. 5. 맞는 질문이죠. 3번 청산 중에 법인이 청산 목적 범위 외에 매매 계약을 서열에 맺어 법인 재산을 처분하였다면 그러한 범위는 무효다.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청산 범위는 청산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 능력이 있는 거죠. 따라서 목적 범위 외에 행위를 했다면 권리 능력 없는 자가 한 행위이므로 그 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4번 청산인은 채권 신고 기간 내에는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있다. X입니다. 채권 신고 기간 내에는 변제할 수가 없습니다. 답은 먼저 4번이죠. 5번 청산 종결 등기가 격려되었다고 하더라도 청산 사무가 종료되지 않았다면 그 범위 내에서 법인격은 존속한다. 옵니다. 따라서 법인의 권리 능력이 소멸되는 시점은 청산 종결 등기 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청산 사무가 종료됐을 때로 해석하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법인은 권리 능력이 언제 소멸하죠? 청산 사무가 종료됐을 때 권리 능력이 소멸되고 청산 종결 등기 됐을 때 권리 능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7번입니다.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민법 규정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파산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공통하는 해산 사유이다. 물론 뭐죠? 맞겠죠. 2번 해산한 법인은 청산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 능력이 인정되고요. 따라서 목적 범위 밖에서 법률행위라면 그런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고요. 3번 청산 중에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도 변제할 수가 있고요. 4번 청산 종결 등기가 격려되었다면 청산 사무가 완전히 종결되지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인은 소멸한다. X. 법인의 권리 능력의 소멸 시기는 청산 사무가 완전히 종결됐을 때지 청산 종결 등기 시가 아닙니다. 답은 뭐죠? 4번이죠. 5번 법인의 청산에 관한 민법 규정 물론 강행 규정입니다. 18번이죠. 장윤동 문제네.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원은 법인의
청산을 감독한다. 5조. 우리가 법인의 해산과 청산은 법원이 감독하고요. 법원의 평상시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감독을 합니다. 2번. 법원은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물론 뭐죠? 맞는 질문이고. 3번.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사후는 서면으로 거래권을 행사할 수 없다. X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법점에 나와 있지만 서면으로도 행사할 수 있고요. 또 아니면 대리인을 통해서도 거래권 행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법인이 공익을 해야 하는 행위를 한 때 주무관청은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물론 뭐죠? 맞는 질문이죠. 4번. 이사의 결혼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해야 된다. 맞죠? 이 4번 보시면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법인이 공익을 해야 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주무관청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거 언론에 한번 나왔죠, 이번에. 뭐죠? 그 유치원. 유치원, 한유청인가요? 그죠? 한유청이 지금 걔네들도 뭐예요? 비영리사단법인이거든요. 비영리사단법인인데 뭐 이렇게 뭐죠? 휴업을 요구하고 단합행위를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육부 입장에서는 공익을 해행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설립허가를 뭐하는 거죠? 취소해버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백기 들고 투항하는데 4번은 맞는 질문이죠. 답은 뭐죠? 3번입니다. 넘기셔가지고 19번입니다. 자, 법인 사단이 문제가 나오는데 자 개념 뭐죠? 법인으로서의 조직과 체계, 실체는 다 갖췄지만 설립 등기를 안 하고 있는 사람의 모임이 뭐죠? 법인 아닌 사단이고요. 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이 법인 아닌 사단에도 그대로 뭐가 돼요? 적용이 된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법인 아닌 사단은 뭘 안 하고 있어요? 등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등기에 관한 규정은 뭐 될 수 없어요? 적용될 수가 없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법인 아닌 사단의 소형태가 뭐죠? 총유죠. 총유 좀 정리를 해볼까요? 총유. 법인 아닌 사단의 소형태가 뭐죠? 총유고 총유의 가장 주된 특징은 뭐가 없죠? 지분이 없다는 점이죠. 지분이 없다는 점. 그 다음에 총유물에 관한 모든 사항. 예를 들어서 보존행위든 이용계량과 같은 관리행위든 처분변경행위든 다 무엇을 통해서 하냐면 사원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하게 된다. 이것도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법인 아닌 사단은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하니까 법인 아닌 사단은 뭐가 없습니까? 권리능력이 없죠. 다만 뭐는 인정이 되냐면 당사자 능력은 인정이 되기 때문에 등기에 당사자가 될 수 있고요. 소송에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원고 피보가 될 수 있다는 것까지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적다 보니까 좀 이상하게 됐네요.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럼 문제 보죠. 19번.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인 아닌 사단과 민법상의 조합이에요. 차이점 뭐죠? 법인으로서의 실체는 가지고 있지만 설립 등기를 안 하고 있는 사람의 모임이 법인 아닌 사단, 종종 교회가 떠오르시면 되고 공동의 목적만 있을 뿐 조직과 체계가 없는 사람의 모임이 뭐죠? 조합이고 조합하면 뭐가 떠올라야 되죠? 동업자가 떠오르셔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 단체성의 강약을 기준으로 하여 구별된다. 단체성이 강한 것은 뭐예요? 법인 아닌 사단. 단체성이 약한 것은 뭐죠? 조합이라면. 1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2번. 법인의 대표권 제한의 등기에 관한 규정. 다시 한번요. 법인 아닌 사단은 뭘 안 하고 있습니까? 등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등기에 관한 규정은 적용될 수가 없으니까 등기에 관한 규정은 거래의 안전을 위해 법인 아닌 사단에도 유추 적용된다. X고요.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법인 아닌 사단도 대표자가 있으면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맞죠? 권리 능력은 없지만 뭐는요? 당사자 능력은 인정이 됩니다.
4번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땐 총유한다. 맞죠? 법인 아닌 법인의 사단의 소유형태는 뭐죠? 총유가 되는. 5번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 아닌 사단으로 실체를 가진다. 맞는 질문입니다. 20번이죠.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인 아닌 사단의 사단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다. 5점. 법인 아닌 사단도 당사자 능력, 등기의 당사자 능력은 인정이 됩니다. 2번.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인은 법인 아닌 사단이고요. 3번. 법인 아닌 사단의 교회가 두 개로 분열됐어요. 자, 이것도 시험 잘 나오는데, 자, 지분이 없죠. 지분이 없기 때문에 신도들이 탈퇴를 했어요. 탈퇴를 하면 교회 재산은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에서 원칙적으로 교회 재산은 남아있는 잔존하고 있는 교인들의 총유죠. 다만 우리 판례가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만약에 탈퇴 교인이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교회 재산은 탈퇴한 교인들의 총유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교인은 법인 아닌 사단이고 지분이 없기 때문에 신도들이 교회 재산을 나눠 가질 수가 없어요. 네 거 아니면 내 거, 도 아니면 뭐고 교회 자체 분열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시면 법인 아닌 사단이 교회가 두 개로 분열되고 분열되기 전 교회 재산이 분열된 각 교회 구성원들에게 각각 총유적으로 귀속된 형태의 교회의 분열은 허용된다. X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아있는 사람들의 총유가 되든 아니면 탈퇴한 교인들의 총유가 되든 둘 중에 하나인 것이지 교회 재산이 신도들이 뭐가 될 수는 없어요. 나눠 가질 수는 없다. 교회가 분열될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 이유는 뭐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지분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라고 답은 뭐죠? 3번이 됩니다. 4번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종중총유결이라도 후에 적법하게 소집된 종중총유에서 이를 추인하면 처음부터 유효로 된다. 맞는 질문이고요. 5번 법인 아닌 사단의 재성 기속관계는 그 구성원의 총유므로 구성원은 사단 내부의 규약에 등에 정해진 바에 따라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물론 먼저 맞는 질문이죠. 21번입니다.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종중의 대표가 종중 명의로 타인의 금전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 자, 이게 어떤 문제냐면 총유물에 관한 보존 행위도 관리 행위도 처분 행위도 다 뭐가 필요하죠? 사원증의 결의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법인 아닌 사단의 이해관계가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보시면 이런 거잖아요.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종중의 대표가 종중 명의로 타인의 금전 채무를 보증한대요. 그러면 종중이 타인의 금전 채무를 보증하는 것은 종중 자체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뭐 되잖아요? 허용되지 않습니다. 뭐가 있더라도요? 결의가 있더라도요. 따라서 총유물의 처분 행위에 해당하므로 주주총, 종중총의 결의가 필요하다. X입니다. 해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종중에게 아무런 이해관계가 이익이 없는 것이라면 종중총의 결의로도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1번은 뭐가 돼요? X가 되는 겁니다. 2번 종중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의 분배는 총유물의 처분에 해당할 것이고요. 2번 구성원 개인은 총유 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맞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총유물의 총유 재산의 보존이잖아요. 그러면 보존 행위도 무엇을 통해서 해야 돼요? 사원총의 결의를 통해서 해야 돼요.
자, 총유물에 관한 무엇도요? 보존행위도 무엇을 통해서요? 사원총의 결의를 통해서 할 수 있고요. 종중구성원이 개별주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구성원 개인은 총유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오고요. 이유는 보존행위도 뭐가 필요합니까? 사원총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4번 법인 아닌 사단의 채무에 대해 각 구성원은 개인 재산의 책임으로 이로 책임을 지지는 않고요. 5번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불법 행위를 한 경우 법인 아닌 사단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맞죠? 왜냐하면 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이 법인 아닌 사단에도 뭐가 돼요? 준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답은 뭐죠? 1번이죠. 22번입니다. 법인에 관한 다음 민법 규정 중 비법인 사단에 유추 적용할 수 없는 것은 그러면 뭘 찾으면 돼요? 등기죠. 그죠? 등기에 관한 사항은 뭐 될 수 없어요? 적용될 수가 없는 거니까 답만 보면 1번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법인 아닌 사단에 뭐가 될 수 없어요? 적용될 수가 없고요. 따라서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분들은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권리의 객체가 나오는데 좀 쉬었다가 보죠. 그죠? 쉬었다가.